너무 이쁘다 세연아. 진짜로? 어. 아니 진짜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신기하네. 다른 여자친구인가? 후하! 안녕하세요, 부대커플의 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겨울 룩북을 입고 본영이 앞에 나타났을 때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맥앤칩스라는 브랜드예요.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야겠더라고요. 오늘 성수동 데이트도 할 겸 가서 팝업스토어도 가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환장하는 룩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별건 없는데 보통 겨울 하면은 어두운 계열을 좀 많이 입잖아요. 검정 색깔 코트나 패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밝은색 계열의 이런 목폴라도 입어봤고 그리고 코트도 밝은색으로 한번 입어볼 건데 진짜 본영이가 좋아할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전에 썼던 검정색 가발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트를 가져와봤는데 이렇게 밝은색의 코트예요. 추워 보일까봐 잘 안 찾는 그런 코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의 밝은 색의 코트입니다. 머리 가발을 쓰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발을 써봤는데 진짜 머리의 중요성이 느끼게 되네요. 제 그냥 머리 상태랑 이렇게 긴 검정색 생머리 가발을 썼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딱 전체적인 듣기 보면은 긴 생머리에 겨울에도 칙칙하지 않고 화사해 보이는 그런 룩입니다. 본영이 반응이 어떨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잠시만. 나 준비 다 했어. 또 왜 그래? 아니 뭐야? 엄청 훨씬 낫지? 어때? 오늘 약간 여성스럽게. 여성스러워 근데 짧아 귀여워. 아니야 안 짧아. 왜? 살짝 이로 가면 안 돼? 배를 좀 까고 다니면 돼? 이렇게? 마발이면 저? 아니 그러면 짧아 보이는데 이러면 오! 왜 이렇게 몸이 좋아 보여?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오 그렇지. 그래도 이제 나이 따라서 베이지를 좋아하나?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베이지룩인데? 그렇게 별론가? 이렇게 까고 다니라고? 밝으면 햇빛이 안 예쁜데 이곳은 수윤이 이제 몸매도 부각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딱 느껴져. 그냥 수윤이 본연의 키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였어.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잖아. 근데 자기야 이게 남자들이 환장하는 그런 룩이라는데 겨울룩. 넌 진짜 환장해? 응? 이상하다. 나 환장했는데? 아니야. 이거 환장했어. 환장했어. 어디서 샀어 이거? 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밝은 색깔 옷을 입고 밝은색 코트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내가 봤을 때 키 큰 여자가 포함되는 것 같아. 나는 키가 작아서 이런 롱 코트는 안 돼. 수인이는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긴 해. 어, 맞지. 근데 이걸 설정하면, 그렇지. 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자기가 처음에 이러고 그냥 있었잖아. 아, 맞아. 그니까 내가 뭐 어떻게 환장해. 아, 그냥 가자. 어디 왔냐면, 선물 사러 왔어요, 선물. 선물 사러 왔습니다. 네. 오늘 팝업스토어도 여셨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사드리려고 백화점에 왔습니다. 빨리 사러 가자. 네. 여기 이 매장에 왔는데, 이 디퓨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저도 하나 샀어요. 우와. 내가 쓸 건데 돈 많이 썼네? 소연이? 많이 썼죠. 와 엄청 크다 현수막이. 할인도 엄청 한다고 해서 오늘 싹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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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불러볼게요. 네. 지금 내 머리가 검정색이야. 옷 엄청 많다. 이거 예쁘다. 이거 잘 어울리는데? 그니까. 응? 잘 어울리는데? 이거 하나 사라. 나 이거 하나. 응. 바로 골라버렸네. 너무 예쁜데? 응. 나 이것도 있는데. 응. 너무 귀엽잖아. 볼록볼록 있어. 이렇게. 저렇게. 너무 저 이거 1사이즈도 하나. 이 재질이 안 담겨. 아 이거 담긴다 이제. 약간 이런 벨벳 재질이야. 너무 예뻐.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요? 안쪽에다 또 인쇄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것도 그럼 두 개로. 여기서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사인요? 사인. 아이고 저희 사인 진짜. 너 있잖아 수인이 사인.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머리 정리 이제 세연이. 가방 이쁜데? 제가 사준 거. 자, 2년 됐다 벌써? 어. 시간 진짜 빠르네. 맞지? 오, 신기하다. 짠. 우와. 감사합니다. 네. 과연 맛있을지. 이거 훨씬 맛있지? 그치? 이렇게 1kg 섞어먹는 건 처음인 거. 그니까. 맛있어? 감정하니까. 맛있게 먹자. 카페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약간 오뉴님 생일 파티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빨리 먹고 가야 돼. 카페에 그냥 있어서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생일 신기해. 축하를 거의 알아봐 주시고 이거 주셨어요. 뭔지 몰라도 맛있을 것 같아. 나왔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안 될 분위기야. 우윤혜님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포장해서 나왔어.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이쁘다 소연아. 진짜로? 어. 아니 나는 약간 맥앤치스처럼 뭔가 그런 편한 옷이 아직도 좋아. 아 내가 근데 이런 옷 입는 게 좋아 아니면 맥앤치스 같은 거 입는 게 좋아? 난 둘 다 좋은데. 그래? 어. 다른 매력인가? 완전 다른 매력이야. 진짜? 어떤데? 오늘은? 오늘은 완전 청순 아니 진짜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신기하네. 다른 여자친구인가? 내 앞에 머리 스타일도 한몫하는 것 같아. 이름 정했습니다. 소연이 쓰리. 가발 수명을 다 해가지고 빗자루 머리가 됐어. 아 그거 관리하면 돼. 근데 이게 자기 옷이 남자가 환장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면 오 이쁘네, 오 잘 입네, 오 소연이 너 너무 잘 입는다 그냥 이 정도지. 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환장하는 그런 옷인 줄 알고. 근데 수연이가 입으니까 환장할만 한데. 아 그랬구나. 그래도 작은 눈 이쁘면 되니까. 작은 머리도 이뻐 근데. 아 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도전해보지? 아, 도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색다른 모습 보여주고 자기 반응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가발도 이제 수명 다 해가지고 어떤 가발 사야 될지. 아니야 절대.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영상에 빠져서 감사합니다. 안녕.